인조반정 이후 광해군과 가족들의 유배 생활. 1623년 3월 서인과 남인들이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킨다. 왕후였던 페비유시 그리고 파세자이지와 폐세자빈 박씨와 함께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어 울타리에 갇혀 감시받으며 살게 된다. 광해군의 아들인 파세자이지는 아내 폐빈박씨와 함께 유배지인 강화도에서 동반 자살 시도를 했으나 죽지 않았다. 마침 한양에서 가위를 보내온 걸 보고 탈출 계획을 세웠다. 파세자이지는 26일 동안 숟가락과 가위로 울타리 밑으로 땅굴을 팠고 폐세자빈 박씨는 파낸 흙을 자루에 담화방으로 옮겼다. 이지는 고생 끝에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도주 3일 만에 감시자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수감되었다. 박씨는 폐세자의 도주 당일 나무 위에 올라가 남편이 안전하게 도망치는지 망을 보다가 군졸들에게 들켜 나무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이후 남편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절망하여 자결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인조는 붙잡힌 이지에게 자결을 명령하여 2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친딸 소훈 허씨가 파세자 이지의 후궁이었다. 허균은 파세자 이지의 장인이다. 광해군과 같이 유배당한 문성군 부인 유씨는 아들 내외의 비참한 소식을 접하고 우울증과 화병 등으로 죽었다. 야사에서는 아들 부부가 죽자 스스로 식음을 전폐해서 아사했다는 기록도 있다. 류씨는 강단 있는 왕비였으며 광해군에게 친명배금을 주장했다. 그녀는 사찰을 돌아다니며 내 생엔 두 번 다시 왕가의 며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빌었다고 한다. 그녀의 친정 가족들도 인조반정 직후 모두 처형되었다. 1624년 이괄의 난때 인조는 광해군의 재등극을 우려해 그를 충청도 태안으로 옮겼다가 강화로 다시 옮겼으며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강화도 역교동도에 유배되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1637년 인조 15년 6월 6일 광해군은 제주 어등포로 입항하였다. 다음 날 6월 7일 제주 서성안에 위리안치되었다. 포졸 30명이 번갈아 감시를 하여 엄격히 통제하였다. 유배지의 상군과 포졸들로부터 영감이라는 모욕적인 호칭을 들었으며 광해군은 1641년 인조 19년 7월 1일에 67세를 일기로 복살로 인해 사망하였다. 광해군의 딸이 제주도에서 장사를 지냈으나 1643년 현재의 경기 남양주시로 이장하여 부인 유씨의 모화상분으로 조성하였다. 광해군 사후에 그의 딸은 폐옹주되어 서인으로 전락하였으나 인조의 배려하에 이현궁에서 지낼 수 있었다. 20세가 넘도록 시집을 못 갔으나 인조가 혼수를 마련해 주어 박징원과 혼인하였다. 논밭 집과 노비가 주어졌으며 광해군의 외손이 광해군의 제사를 모셨다.